네,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그야말로 격하게 환영합니다. 럭키 세븐 원더우먼이라고 했는데요. 그야말로 원더우먼으로서 일 많이 해주시라 저는 생각합니다. 일할 수 있는 공간들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일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것들 이미 일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. 제대로 지금 하실 거라고 저희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유정아 변호사께서 흔녀라고 말씀하셨는데 흔녀가 아니라 비녀입니다. 비범한 여자. 벌써 여성으로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그 비녀의 역할이고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대개 보면은 남자들은 직장 나가서 돈만 벌어다 주고 여자가 엄마가 가정을 많이 꾸려갑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다 여자의 몫입니다.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여기저기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제 그다음에 가정폭력 문제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이런 주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풀어갈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곱 빛깔 무지개 같은 럭키 세븐 원더우먼들의 큰 역할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잘 해주시라 생각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과 함께 여러분들의 큰 역할 바라고 또 먼저 오신 우리 영입되신 여러분들과도 함께 발맞춰서 열심히 해나갑시다. 그래서 반드시 이 잘못된 문재인 여권 이번에 심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커다란 희망 주는 멋진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합시다. 축하합니다.